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문창희 선생님 오늘 이렇게 어렵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서민아 씨 같은 경우는 제가 AOA 무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주로 듣는 노래가 뽀로로, 뭐, 타요 아. 이런 걸 듣기 때문에. 근데 그 처음 윤아 씨를 미팅했을 때 지금 굉장히 이제 어디 보면 화려한 모습인데 은재 같은 모습으로 만났어요. 네. 아, 뭐 교복을 입고 왔다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단아한 그런 검은 머리에 그런 모습을 보고 아 딱 은재 느낌이다 라고 제가 쓴 은재 느낌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한 번도 아이돌이다 이런 느낌으로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배우 서윤아로서의 그런 느낌으로 촬영을 했고 이것을 충실히 서윤아 씨도 그렇게 해줬고요. 그리고 촬영 중간에 윤아 씨 대본을 살짝 본 적이 있어요. 네. 예전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깜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깨알같은 메모를 해서 포스잇 붙이고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얼핏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쓴 건 아닌데 그만큼 열심히 임해줬고 그리고 디렉션에 정말 잘 반응해서 연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 너무 고맙고 이제 7화까지도 완성돼서 내일 한꺼번에 오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 시간에서라도 기자님들도 한번 봐주시면 저희 열심히 작업했으니까요. 즐겁게 감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딴 게 아니고요. 이 웹드라마 하면서 아주 우리 아이돌 가수 윤아 양한테 의외로 생각지도 않은 사교춤 있죠. 그걸 제가 열심히 배웠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따로 또 배워서 운동 삼아서 좀 하고 싶어서. 지금 보여주신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저는 선생님. 아니요, 드라마에서 계기로 아주 영광입니다. 네, 네. 선생님 좋은 말씀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저기 웹드라마 후반부에 보시면 이제 네. 두 분이 어우러지는 뭐 댄스 씬이나 그리고 액션 씬도 몇 군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포인트가 되니까 재밌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1화부터 7화까지 전편을 다 보시면 아마 우리 선생님의 댄스 또 윤아 씨의 댄스 신념도 함께 감상하실 수가 있나 봅니다. 기대 많이 하겠고요. 아, 제작님들께서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이렇게 제작 발표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7화까지 내일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사 좀 잘 예쁘게 좀 써주시고요.